자,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드 물리 김성재 선생입니다. 자, 이제 6평도 지났고 우리 수능 준비 기간에 이제 꼭지점을 한번 털고 내려오는 그런 딱 거의 2분의 1 정도의 준비 기간이 이제 경과됐고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잘 이것들을 추스리고 모으고 분석하고 리셋하고 해서 정말 현명한 준비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3 수험생 같은 경우는 학교의 내신도 준비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수능 열렬인 같은 경우는 이때의 슬럼프를 좀 약간 좀 빠질 겁니다. 6평이 지나고 나서 또 어떤 시간적인 그런 연장에 그런 힘든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러나 우리 신발끈을 동여 메고 다시 하면 이제 심기일전에서 다시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6평 이후에 학습법과 그리고 쌤의 커리큘럼 자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 한번 로드맵을 잡아봅시다. 자 우선 이 얘기부터 할게요. 이번 6평이 끝나고 나서 더군다나 또 작년에 수능을 치렀던 우리 수능 열렬인들, N생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들 많은 걸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킬러 킬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저는 이 킬러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이런 거 킬러라 그러는데 결국 틀리는 건 여기서 문제죠. 여러분 지금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등급에는 비빌 언덕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문자라는 것도 상담을 이렇게 듣고 또 문자 오고 할 때 이런 좀 모순적인 말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긴 거야. 뭐라 그러냐면 이번 6평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항들은 그닥 어렵지 않았는데 아니 그게 무슨 킬러 문항이야? 그쵸? 킬러 문항은 어렵지 않았는데 3페이지까지의 시간 소요라든가 3페이지에서의 착각, 해석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요. 킬러라는 것은요. 좀 뭐랄까요? 뭔가 좀 명확하게 키워드를 만들기 위해서 한 단어 같은데 정작 우리가 준비해야 될 킬러는 여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여의가 킬러면 이거는 IS 테러입니다. 자, 여러분 명심해요. 우리 물리원 전체에 대해서 이 물리원 커리큘 전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 그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2단원과 3단원이 물리원 시험 문항 전체 20개의 뼈대가 되고요. 이것이 점수 확보에 정말 기둥이 되는 겁니다. 자, 2단원과 3단원은 1순위로 보셔야 됩니다. 자, 2단원과 3단원은요. 키워드가 딱 10개가 튀어나오는 테마가 10개가 나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읊어보세요. 2단원, 3단원에 테마 10개. 전기, 뭐. 연구 이렇게 나옵니다. 안 돼요.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볼까요? 전기장, 자기장, 전자기유도, 에너지양자와 반도체. 딱 5개 나오죠? 여러분이 4개 단원 5, 4, 20. 그래서 20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소리와 정상파. 정상파되는 소리. 광전효과, 교류필터 회로, 전자파 특성, 그리고 무선통신, 광통신의 통신파트. 딱 5개 나오죠. 이 10개의 키워드, 명료하고요. 정확한 개념이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1부터 3페이지까지 시간을 잡아먹는 이유는 뭐냐면 개념이 떠오르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수능 문장은 제가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 절대 문외 상태로 자신의 뇌가 비어있는 상태로 수능 문장에 실전에서의 문장에 끌려가면 당하게 돼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 수능 문장에 자기 생각을 거기다 껴 맞추지 마시고 읽는 순간에 능동적으로 좀 자극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격적으로 자기 생각을 먼저 끄집어 올려놔야 돼요. 자기 생각을 먼저 끄집어 올려놓고 거기 나오는 문장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서 OX 판별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야 한번 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비교적 대부분 이 그릇된 문장, 잘못된 문장에 많이 휘말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옳은 문장이 써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잘못된, 틀린 문장이 써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럴 때 나온 말이 이제 매력적인 오답이니 이런 코스를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것이 좋게 해서 매력적이지 환장하고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장, 문제 나는 문장에 이끌려가지 마시고 항상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 자기 생각을 끄집어놓고 거기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OX 판별에 흐트러짐이 생기지 않는 부분이고 자 그러한 부분들이 또 요 2단원, 3단원 같은 경우에 가장 주춧돌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1구 수능, 바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죠. 기분 나쁘게 들지 말라고 이 단어를 쓴다고 해서 물리 좀 한다고 깝죽댔던 또 물리 좀 한다고 방심하셨던 이런 분들이 여기서 바로 하나 두 개가 작살나면서 2등급, 3등급으로 탈락해버린 거죠. 등급의 확보가 되려면 시간의 확보가 이루어지려면 요 2단원, 3단원이 숨쉬듯이 돼 있어야 됩니다. 들숨과 날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듯이 기억하려 하면 안 돼요. 기억하려 하면 안 됩니다. 핏님, 어제 숨 쉬었죠? 그 숨 쉴 때 어떻게 숨을 쉬셨나요? 그게 기억할 부분이 아니죠? 자연스럽게 그냥 튀어나와야 될 그럴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2단원과 3단원에서 해당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1순위 학습이 돼야 됩니다. 10개입니다. 자, 그 다음 가장 먼저 여러분 그래서 해야 될 부분이 이 고3 수험생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내신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신이나 수능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 자신의 학교 일정별로 전후를 이용을 해서 7월 25일 이런 날짜를 제가 좀 정한다는 건 좀 우스운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잘 세우셔서 7월 말까지는 내신 기간을 피해서 전후로 바로 2단원, 3단원 학습에 매진하시고 항상 명심할 건 뭐냐면 일로 옵니다. 피디님. 그냥 이거 알아. 이건 저거야. 안 돼요. 기능적 개념을 준비하십시오. 기능적 개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문항에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스킬이 있다든가 어떤 개념을 미리 뭘 준비하든 이게 아니라 이 기능적 개념이란 것은 실제로 평가원이 좋아하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수능은 은근히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유는 기본을 소홀히 하는 버릇 때문에 뭔가 결론적인 부분에 대한 자극적인 마지막 단계의 것을 좋아한답니다. 그게 사람의 습성이지만 절대 우리 수능 공부랑은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오드, 뭐 빛을 내면 이제 LED가 되겠죠? 다이오드에 빛이 나오는, LED에 빛이 나오는 경우, 순방향이 전원 연결된 경우. 자, 여러분도 보통 결론적인 걸 가지고 문제를 다 풀려고 하고 알았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문제 실수가 자행되는 겁니다. 피형의 전지의 양극이 연결될 때가 순방향이야. 그래서 전류가 흘러. 물론 맞는 얘기지만 우리가 실전에서 써먹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 교과는 순방향의 전원이 연결되었을 때는 각각의 전원만체가 접함을 향한다가 가장 교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양공이 접함을 향하고 이 양공의 방향이 그대로 뭐에 방해되는 거다? 전류에 방해되는 것이다. 이게 기능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기본기입니다. 이 핵심을 공부하라 그랬더니 달랑달랑 외웁니다. P형인 전지 양극이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여기서 P형은 플러스야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엉터리 공부를 하게 됩니다. P가 왜 플러스예요? 중성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기능적 개념을 준비하시는데 바로 이 시기까지는 2단원, 3단원을 제대로 하시고 요 2단원, 3단원의 1순위 학습법은요. 스페셜 골드 서드 버전, 킬포인트 시리즈, 기초 사자타급 버전 업! 이것도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자 그동안에 또 이제 몇 개월 사이에 이 모의고사, 기출문제 또 추가해서 제가 업그레이드로 더 이제 추가 촬영 진행하고 자 교재가 이제 준비가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기존의 교재를 썼던 분들은 제가 추가된 문항 같은 경우는 제가 파일로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실무, 자 삼색 버전입니다. 이제 버실모, 여러분 이 버실모는 이제 여러분들이 소문의 소문으로 이미 들었을 겁니다. 그냥 여러분 문제 꼬아가지고 여러분 골탕 먹이는 그런 못된 그런 문제 아닙니다. 전부 다 제가 평가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좀 흉내는 냅니다. 김가원틱하게 해서 바로 실제로
수능 느낌이 물씬 풍기는, 이번에 아마 버실모 6평을 보고 나서 6평 느낌이 물씬 풍겼을 겁니다. 그런 버실모, 자 이미 완강됐는데요. 이 모의고사와 또 이번에 새롭게 러셀 모의고사 쌤이 검토에 좀 참여를 할 겁니다. 해서 자 S버전, 자 우리 이제 인강 버전인데요. S버전에서 곧 개강이 시작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회차가 좀 많습니다. 러셀 실모는요. 그 다음 극강 파이널은 이제 9월달 할 거니까 이건 아직 이제 개강이 좀 남았습니다. 파이널 모의고사로 준비될 건데 아마 여러분이 악명 높은 극강 파이널, 그러나 이 악명의 악은요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악! 하고 한번 강한 자극으로 이렇게 준비해야 돼 라고 뭔가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의 퀄리티로 진행이 됐고요. 뭐 이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과본 사람들은 확실히 알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막 빨리 풀기 연습하고 막 이런 거 아니야. 빨리 풀기 이전에 정확성이 기해져야 돼요. 그 정확성에 대한 자극을 여기서 정확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로 요 시기에 요 2단원과 3단원은요. 스고를 이용하면 좋아요. 스페셜 골드를 이용을 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진도량이 많지 않습니다. 우습게 보지 마. 기본 개념을. 여기서 문항 풀 거 다 풀어요. 문제도 실컷 풉니다. 문제도 실컷 풀고요. 개념과 함께 기능적으로 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스고를 이용을 해서 2단원, 3단원의 1순위 학습을 확실히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요 2순위라고 표시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1단원의 두 번 중단원, 이 시공간의 새로운 이해를 하는데 2단원 무시 못해요. 뭐 있죠? 케플러 있죠. 특수론 있죠. 현대호주론 표준 모형이 있죠. 오! 이래서 벌써 세 문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일반 상대론까지 한다면 이제 네 문항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일반 상대론 문항이 좀 안 나오는 그런 출제가 좀 덜 되는 상황이 있지만 절대 나오지 말란 법 없습니다. 여기 세 문항이 존재하고요. 그다음 열역학. 이거 안에서 그래요. 끝에 있다 보니까 소홀히 합니다. 명료해. 절대 정량 계산은 복잡한 그런 내용 아닙니다. 에너지 보존만 맞춰주면 됩니다. 물론 하셔야죠. 정확하게. 이 열역학. 그리고 송전 파트. 그리고 핵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명료한 2순위인데 왜 제가 이걸 2순위로 뺐냐면 전통적인 물리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여기를 무시하지 못하는, 그 양에 비해서 무시하지 못하는 여섯 문항이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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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문항입니다. 그래서 1순위가 먼저 주춧돌로 잘 자리매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2순위를 조금 신경 쓰면서 잘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2순위 요거 두 번째로 이제 준비하시기 바라고, 역시 이것도 스페셜 골드. 특히 여러분 쓸데없는 문항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기초 문제를 소모적 풀이를 지금부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준비해 나갈 때 이제는 소모적인 풀이 하지 마시고 기출사대 타고 버전 업, 바로 제대로 말 그대로 기출의 주제별, 통합별, 유형별로 순서를 잡아놓고요. 그 근처에 선생님의 강의식 풀이 해설이 교재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스스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특히 요 1순위에 대한 것들은 고3 수험생은 요 정도, 수능 열렬인들은 이제 내신이 없으니까 요때까지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런 식의 끝을 내시기 바라고, 그 다음 이거 좀 권해드릴게요. 그 수능 열렬인들이 기출문제를 좀 많이 봐요. 그죠? 그런데 좀 식상했습니다. 여러분 기출문제 딱 갖다 놓으면 이거 풀어봤어. 기출문제가 식상한 순간에 우리는 작살나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기출문제는요. 보고 또 봐도 새로워야 돼요. 왜? 바로 그 안에 있는 설정. 이것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겉모습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자세히 생각해봐. 기출문제 딱 갖다 놓고 이거 습관에 의존해서, 기억에 의존해서 기출문제를 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식상하죠. 그게 이렇게 푸는 거야. 기출문제 같은 경우 보통 보면은 풀이법에 대한 암기가 은근히 많이 돼버렸어요. 왜? 많이 보는 바람에. 이제는 백지 상태에서 처음 본다는 생각. 항상 기출문제는요. 이 문항을 실전장에서 처음 만났다면 이라고 자기 스스로 상황을 버리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문항을 외우는 거. 저는 문제를 많이 푸니까 문항이 외워져요. 글쎄요. 선생님은요. 기출문제 이거 많이 풀죠. 스페셜 골드도 기출문제 많거든. 근데 난 볼 때마다 새로운 걸. 제가 만약에 그 기출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외워져 있고 풀이법이 순서가 외워져 있다면, 암기에 있다면 분명히 풀다가 한번 어딘가 삐끗했을 때 작살납니다. 이거 다음엔 이거, 이거 다음엔 이거. 그렇게 가는 부분이 아니고
문제를 보고 또 보더라도 있는 설정을 처음처럼 끄집어서 근거를 가지면서 근거를 갖고 자연스럽게 가는 그런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리셋하는 기회를 한번 삼아보세요. 기출사다리 이용해서 리셋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제는 소모적 풀이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여러분 서점가에 농담 삼아서 성경책보다 많이 팔리는 책이 그 있죠? 뭐 엄마통, 뭐 세계로 미르로. 자,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수능 기출 문제집을 그렇게도 많이 사서 풉니다. 근데 결국 1등급은 3-4%. 대부분 이렇게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문제집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냥 풀어만 되는 거예요. 아, 나 이거 기출문제 풀어봤어. 또 문제 풀어. 또 풀어. 1년 내내 새로운 문제만 풀려고 달려들면 결국 11월 14일 수능장에 가서도 새로운 문제를 정부로부터 받을 겁니다. 지금 리셋해서 제대로 다시 보는 소모적 풀이는 가라는 것이, 소모적 풀이는 이제 없어져라 하는 것이 이 강좌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이번에 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시 바라고요. 요 2순위, 아까 말씀드렸죠? 요 부분들, 케플러, 특수론, 표준모형, 일반 상대론도 있고요. 송전, 그 다음 핵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열역학. 이 부분 명료하기 때문에 2순위를 중간에 자기 스스로 수고를 이용해서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럼 3순위, 이거 하지 말라는 거냐? 절대 아니야, 오해하지 마. 꾸준하게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시기에는 스페셜 골드 하는 것보다 아, 또 좋은 강의 있어요. 심혈 곱하기 100,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킬포인트 시리즈가 있습니다. 바로 킬포인트 시리즈에서 집약적으로 또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개념과 문제는 절대 분리하면 안 됩니다. 개념과 문제 분리하지 마시고 개념과 문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정말 이를 곱씹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 뻔한 내용들인데 겉부분의 포장만 바뀌는 거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킬러라고 하는 부분들, 뉴턴 역학이라든가 역학적 폐해라든가 유체 정력학, 유체 동력학이라든가 또 오매 법칙까지 포함시켜 동전기, 그러니까 교류 필터도 포함되어 있고 송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킬포인트 시리즈를 좀 이용을 한다면 할 거 다 하면서 제대로 다 봅니다. 그래서 요 사실 뉴턴 역학의 두 문항이 있는데 하나 정도는 누구나 풀 수 있는 거고요. 요게 그렇게 가스처럼 우리에게 걸리적거렸던 것이죠. 이 부분 꾸준하게 준비하되 좀 압축적으로 해서 이것은 킬포인트 시리즈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버즈업 실전 모의고사 아직 풀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버실목 꼭 경험하시고 경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문항에서 얘기하는 것들 바로 수능 평가와 가장 근접한 상황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요 안에는 특히 수특에 들어있는 설정 원래 수특 문항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설정이 이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수특에 있는 그림의 문제의 그림 자료였는데 물어보는 것도 딴 걸 물어봤어. 그럼 결국 연계는 됐지만 문항은 새로운 문항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들로 다시 재구성해서 EBS 기출 또 자체 제작 거의 딱 보면 다 자체 제작인데 사실 설정 같은 건 수특에서도 갖다 써오고 또 기존의 기출에서도 갖다 써오고 또 앞으로 제 설정도 그래서 버실모는 그냥 1학기 때 보는 모의고사가 아니랍니다. 1차 파이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파이널이다라고 이 버실모 강좌 준비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 수능 열려는 아무래도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여유를 그냥 놔두면 흘러갑니다. 빡빡하게 러셀 실무까지 준비하시면서 대신 이제 이렇게 됐다면 어때요? 문제 엄청 많습니다. 쓸데없이 문항에 돈 들이지 마시고 이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쌤이 너무 좀 길게 얘기하면 힘들기 때문에 자 이렇게 6평 이후의 학습법과 커리큘럼 준비했고요. 선생님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호흡하고 함께 울고 부대낄 겁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물리 투표는 따로 찍어드리겠습니다. 고!